이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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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드디어 왔습니다. 요거 하나랑 요거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 제가 최근에 쇼핑을 했어요. 사실 좀 큰 마음을 먹고 질렀어요.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요즘 진짜 얼굴이 엄청 간이 안 좋은지 노래져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와우, 큰 마음을 먹고 쇼핑을 했는데 와우. 자, Farfetch. 이런 스티커를 원래 줬나? 포장이 되어 있네요. 엥? 너무 로펌이 찢어버렸나? 와우! 오우, 신발 주머니다. 와우! 이렇게 하나는 포장이 되어서 왔는데, 하나는 포장이 안 되어서 왔네요. 와, 너무 이쁘다! 이 뒤에 이 신발 겉도 진짜. 이번 영상은 내가 나에게 뭐가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한다거나 그런 거에 투자하는 시간을 보냈던 거에 대한 영상을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도 하고 그리고 어제는 운동을 이제 또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가려고 해요. 일단은 이거는 메종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의 부츠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죠? 제가 큰맘 먹고 진짜 하나 구매를 했는데 사실 캐치 패션이라는 국내에 명품을 직구하는 되게 새로운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플랫폼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거기서 협업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협업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어떤 협업을 하든 그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 돈 주고 나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귀여운 비니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비니 매니아여가지고 올겨울을 또 이렇게 비니와 함께 잉? 이거 사이즈가 좀 커 보이는데? 아니네? 어? 약간 요게 포인트로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애매하네? 요 아이가 조금... 뭐야?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이런 느낌? 이렇게 빵모자로
너무 누에고치 같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 신발도 신어보면 멀리서 신어야겠다. 와우! 디테일 대박! 오! 이렇게 열려요. 대박. 자석인데? 아, 자석은 아니구나. 아무튼 엄청 되게 쉽게 열고 닫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디테일 짱. 와우! 와우! 앞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이나? 아주 아주 좋아. 아무튼 그 플랫폼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가장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 괜찮네, 비니. 아, 그리고 제가 또 출산 이후에 첫 네일을 받았어요. 스트로베리 키스. 잘 안 보이는데 약간 화이트와 핑크의 그라데이션? 패디도 받고 이렇게. 제가 마르젤라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음에 들어요. 빨리 날이 추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여드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짠짠! 짠짠! 제가 담요를 하나 샀거든요. 저희 집에 에어컨을 3시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에트나가 태열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추워요.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또 에어컨이 제 데스크 바로 앞에 직방으로 있어가지고 핑계를 삼아 쇼핑을 했죠. 오! 짠! 안에 굉장히 이거 뭐야? 이건 뭐지? 어! 뭐야! 저는 제 돈 주고 블랭켓을 구매했는데 제가 거기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거기 지인분께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선물로 주셨네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굉장히 무겁네. 포장을 또 너무 섬세하게 또. 편지지는 진짜 왜 이렇게 멋스러워, 이 봉투. 센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용도지? 귀여운 하마가 있어요. 하마. 하마 맞죠, 이거? 오브제를 담는 접시 같아요. 여기다 키 같은 거 이렇게 두면 되겠다. 또 키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요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블랭켓. 역시 3구이티씨는 포장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해주시는데 언박싱하는 맛이 있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구매하고 싶었던 NVPS라는 브랜드의 블랭켓입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되게 넓게 펴서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느낌. 어떤 노부부가 이렇게 해변가에 앉아있는 느낌. 짠! 프렌치 프레스. 이거는 디카페인 커피. 제가 아직은 모유 수유 중이어가지고 카페인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커피도 못 마시고 막 술 한 잔도 못 하고 막 이게 사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지고 그럼 커피라도 차라리 디카페인을 맛있게 내려먹기라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어제는 제 친구 중에 이제 바리스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심지어 유튜브도 운영을 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삥타이거라고.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감사하게도 커피를 이 프렌치 프레스를 통해서 진짜 제일 쉽게 커피를 내려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친구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딥한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가서 냉큼 배워야죠. 그래서 어제 한짐이야 한짐. 하이. 안녕하세요. 오. 하이. 하이. 뭐를? 오이. 오이. 잘 지냈어? 피곤해가지고 눈이랑 이런데 뭐가 엄청 많이 났네. 자, 시작할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집에서 그냥 초보자들도 쉽게 맛있게 커피를 먹는 방법이 프렌치프레스인데 그냥 만들어 보시죠 일단. 네. 요거는 파스텔 커피라는 곳에서 주문한 디카프 에티오피아고, 요거는 산호세 오카나라는 원두예요. 그리고 이게 프렌치 프레스지? 이거는 2인용, 그리고 1인용. 그리고 요거는 내가 어제 구매한 컵. 여기 저울도 있고. 저울 이게 진짜, 이게 얼마였지? 12,000원인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저울. 그 다음에 저거는 전기포트. 이거는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주전자예요. 이거? 네. 보나비타. 네.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맞아, 온도 조절. 근데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도착 안 해가지고 오늘 못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2인용이고 이거는 제 바리스타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친구가 이거는 1인용이라고 2인용으로 구매하라 그래가지고 전 2인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1인용이 더 귀여운 것 같다. 이거 보면은 여기에 프렌치 프레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프렌치 프레스 타입으로 내가 선택해서 원두를 갈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수사샤가 디카페인밖에 못 먹기 때문에 디카페인으로 해보겠습니다. 향이 좋아. 향 좋아? 자, 원두는 15g을 넣을 거야. 자, 원두 15g. 15.3이다. 그러면 이제 딱 다시. 저러네. 14.6이다. 15.1인데?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까? 네, 집에서 오케이. 먹는 거니까. 이런 왜 식으로. 15g이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1인이 마시기에 가장 적절한 비율이 15g 딱 넣고 물 한 250g 정도 부으면 우리가 마시는 양이 한 200ml 정도 커피. 그 한 잔이 일반인이 마시기에 딱 200ml 정도? 그치. 여기에 200ml가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여기 200ml 안 나와? 여기 안 나와서 컵을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실패했네? 네. 오케이. 보시면 여기 물 온도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 물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커피 성분을 얼만큼 뽑아내느냐가 달라져.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한 90도에서 95도 사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250g을 쭉. 딱 250g 붓고 이 뭐 나무로 된 스푼 같은 걸로 좀 좀 저어주세요. 쭉 저어주시고 10번 정도 저어주시면 돼요. 2분 동안? 네, 2분 동안. 2분 동안 내려줍니까? 2분 동안 커피를 우리고 있는 거예요. 아, 커피를 우리는 거지? 네. 2분 13초가 돼버렸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자, 자, 눌러. 2분이 됐죠? 네. 쭉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쭉 눌러서 커피와 물을 걸러주는 거예요. 쭉 끝까지 눌러. 끝까지 누르면 커피는 이 밑으로 쑥 내려가고 물만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을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따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눌러서 따르면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이게 딱 200ml 되네. 딱 나오네. 커피 안 작네. 잘했네. 사이즈 선택 잘했어. 자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후루룩 마셔야 돼? 자꾸 출연해 왜? 맛있어요? 근데 지금 온도가 뜨겁잖아. 좀 식었다 먹어야 더 잘 느껴져 향이. 아 그래? 아니면 커피가 너무 뜨거우면 미각을 못 느낍니다. 아 네. 몇 도 정도에 딱? 지금은 90몇 도잖아. 근데 아마 이게 80대 후반 정도랄 거란 말이야. 60도 정도? 60-70도 정도? 그게 제일 딱 먹기 좋은 온도.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원두를 갈아서 주문했잖아. 그러면은
향미가 금방금방 날아가. 아, 그래? 그래서, 왜냐면은, 커피는 산소랑 접촉을 하면은 향미가 금방 바로 이제 휘발되는데, 당연히 갈아왔으니까 이 공기랑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금방금방 날아가서 집에 그라인더를 구비해놓고, 그때그때 한 잔 한 잔씩 갈아서 마시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커피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좀 노는 시간도 갖다가,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죠. 아! 그리고 그 전날은 제가 PT를 받았어요. 진짜 최악의 뉴스를 하나 전달을 드리자면 제가 한 2018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한 1년 반 정도 좀 투자를 해서 PT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 허리가 좀 많이 안 좋고 그 2018년 당시에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팔이 펴지지가 않았어요. 팔이 이렇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재활 차원에서 여러모로 나의 뭔가 체력을 강화하자 라는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엄청 이제 몸의 밸런스가 1년 6개월 동안 좋아졌다가 그 전날 이제 PT를 받으러 가서 인바디를 쟀는데 제가 원상복귀 한 거예요. 그냥 제가 PT를 받기 전 단계. 뭐 아기를 낳았으니까 하나를 얻고 하나를 줬죠. 그런 개념으로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운동을 하러 가려고요. 그 전날은 PT를 배웠으니까 오늘은 유산소로 지방을 태워야죠. 운동을 앞으로 열심히 다녀보려고 합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볼까요? 올라가 봅시다. 아니 아이고 깨워서 놀랬어요. 어우 아빠 여기 있는데 자니 씨다. 이거 모자 어때? 별로네. 왜? 별로야? 예쁘네. 예뻐? 모자 원래 잘 어울려. 근데 이 빨간색 포인트가 어떻게 생각해? 그래 좋은데? 느낌 있어? 글베이 같은데 글베이. 글베이가 뭔데? 어? 그게 뭔데? 거지 더더리. 거지? 이거 뭐야 저거는? 이것도 구매한 거. 멋있다. 좋지? 응. 아저씨 사랑해요. 에트나 씨 사랑해요. 와와와.